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이제 떠오르는 치솟는 한동훈의 인기 그리고 대선 다음 주자로서의 적합도 이 모든 게 역전이 되고 있다. 자, 이제 폭락하는 정치 장세처럼 끝이 없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가라앉고 있는 이재명. 자, 갤럽뿐만 아니라 리서치 앤 디서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뭐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느껴지는 국민들의 어떤 생각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일단 전과사범 검사 사칭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차기에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정상적인 국민들로서는 불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걱정마저도 앞서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일단은 이제 교두보가 이번 4월 10일 총선이 아마 이두 사람의 운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총선 전에 아마 이재명은 가라앉고 주자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상태에서 저 지경에서 총선에 들어온다면 뭐 우리야 어떻게든 뭐 좋은 오히려 유리한 측면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참 불쌍한 이런 일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한동훈 장관이 뭐 완벽하게 이제 역전을 해가고 있다. 지금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을, 세 파트로 볼수 있는데, 서울과 인천은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었고, 경기도는 아직 이재명이가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론은 여론이니까 이건 뭐 우리가 참고는 할 필요는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여론에서 뒤지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확실하게 역전이 시작이 되었다. 자, 아무튼 내년 총선과 또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깊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더더욱 커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서울과 인천이 많은 이제 시민들, 국민들이 조금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 바뀌고, 또 40대, 50대들 중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게 조금씩 이렇게 보여진다. 아마 자식들을 본인들이 40대, 50대들이 대한민국에서 키우는 이런 정상적인 부모라면 뭐 그지껏 여지껏은 잘못된 교육 때문에 뭐 속든지 잘못 판단을 하든지 맹목적으로 그렇게 따라갔다면 지금쯤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직도 그게 안 바뀌어진다면 그거는 뭐 지능 순이다. 뭐 지능이 부족하든지 판단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뭐 돈벌이가 걸려 있든지 뭐 그런 거 외에는 없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래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그런 부분에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컨벤션 효과도 있겠지만, 이재명은 가면 갈수록 추락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뭐, 나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하는 얘기마다 거의 거짓말만 하는, 뭐, 표면적인 쓸데없는, 추상적인,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검사 사칭을 한 그런 친구들, 거짓말이 일상화가 된 그런 부분. 국민들 중에 누가 이재명이 얘기하면 제대로 믿겠습니까? 본인이 또 그래 얘기했잖아.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했다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니까 존경하는 걸로 믿더라.
금방 돌아서면 말을 본인이 그런 행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은 믿을 수가 없다. 당연히 안 믿죠. 이제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깨어났다.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걸어왔던 길과 이재명이 걸어왔던 길은 극명하잖아요. 뭐 다른 거다 접어두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한 사람이 살아왔던 게그 행적이 표관하잖아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 사람은 글쎄요,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답이 없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알아서 해야지. 그걸 뭐 어떡하겠어.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아마 어쩌다가 이재명이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뭐 쫓겨나든 말든 그거는 뭐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쫓겨나는 것도 필요하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낙연, 이가 저기, 고양시에 행주산성에서 막말로 뭐 정치를 바꾸겠다. 그거는 뭐 대단한 얘기고, 이재명을 바꾸겠다는 거잖아. 민주당의 이재명을 드러내야 내가 설 자리가 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들 욕심 때문에 하는 거지. 정치가 뭐 있겠어요. 뭐 국민을 위해 한다고요? 됐다 그러고. 아무튼 민주당은 이제 이낙연이 거의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으로 이렇게 굳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큰 싸움을 벌이겠답니다. 이낙연이.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 뭐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둘 중에 하나는 큰 싸움이 되면 이제 크게 다치겠죠. 크게 다치는 게뭐딴건 없고, 특히 이재명이가 왜 불리하냐면 일주일에 뭐세번 아니면 두번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놓지 못하는 이재명의 입장은 당연하죠. 본인이 그 당대표를 놓는 순간에 본인은 어떻게 된다? 골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막바지로 가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쌍특검에 의지해서 어떻게든 연장을 하고 기간을 벌리고 내년 총선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마지막 발악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정상적인 국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의 인기에 뭐 그게 만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더 차이를 벌려가야 되고, 경기도도 제발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정상적인 국민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지금 그뭐 택도 아니고 말도 안그 이재명에게 그런다는 게참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완전히 이제 폭락하는 이재명과 완전히 이제 최고가를 구가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4월 10일 이 총선의 결과표가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될 겁니다. 물론 이재명은 제대로 끝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관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